자격증 이런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겠다가 아니라 어? 저런 애도 있었네? 쟤를 갖다 써야겠다. 과연 이렇게 만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스펙, 앞으로의 시대, 무엇을 준비할까? 라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를 비디오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쭉 한 10년 이렇게 좀 넘게 20년 정도 사회를 쭉 보면서 시대가 좀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는 것들을 좀 보고 같이 좀 생각해보자, 고민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 비디오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제 다른 비디오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공업고등학교를 갔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업고등학교니까 뭐겠어요.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취직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는 뭐 대학, 너네들은 이제 기술 배워서 열심히 나가서 사회 일꾼이 되라 이런 취지의 학교니까 자격증을 이제 막 공부를 했죠. 고등학교 다닐 때 자격증을 땄고 그리고 그때 당시 막 텔레비전에 이런 것도 막 나오고 그랬어요. 막 자격증 막 50개 갖고 있는 사람들 막 장인 이래가지고 너도 나도 사회적으로도 막 자격증 붐이 불고 막 그랬었어요. 대학을 가니까 대학에서도 물론 이제 자격증 같은 거 준비하고 건축 가고 하니까 준비를 하고 하는데 꼭 자격증이 초반에는 뭔가를 프로브 해주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하니까 이게 그 자격증이라기보다도 그냥 하나의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듯이 뭐 그렇게 돼가는 것들이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아 자격증 아닌 것 같다. 자격증의 시대는 끝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딱 보니까 아무래도 제 전공도 그러다 보니까 아 포트폴리오의 시대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춤추는 것 때문에 사실 군대를 계속 미루고 있었거든요. 계속 미루고 있다가 왜냐면 이제 춤추는 사람들은 군대가 하나의 이제 무덤이니까 가면 끝나는 거죠. 군대를 계속 미루다가 친구들이 막 병장 달고 막 제대할 때쯤에 하나도 시작을 빨리 해야 되는데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군대를 갔는데 그 가기 전에 제가 뭘 하고 갔냐면 그 아, 포트폴리오의 시대가 올 것 같다 해서 제가 그때 당시 막 코딩을 공부하고 이래서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고 춤췄던 부분들 그것도 동영상을 막 공부해가지고 그 춤췄던 비디오들이랑 제가 건축한 비디오들 막 스케치하고 도면치고 이랬던 것들 다 모아가지고 제가 이제 홈페이지를 하나 딱 완성을 했어요. 홈페이지 딱 하나 완성을 해놓고 군대에 딱 갔죠. 그래서 아 열심히 나를 알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군대 안에서도 아 뭘 공부할까 하면서 막 그저 공부할 거 생각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군대에 나와서 딱 보니까 막 강남 이런 데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는 학원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 의미가 좀 퇴색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지? 이거는 뭐 막 심지어는 이런 데도 있었어요. 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 하여튼 뭐 학원을 다니면서 포트폴리오를 누군가 만들어주고 나는 그 작업들을 그냥 배우는 거죠. 아 물론 이제 이게 달기 문제나 달기는 문제나의 문제인데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이 포트폴리오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가 굉장히 많이 퇴색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 또한 그냥 당연히 너네 건축가 나와서 포트폴리오 뭐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전락이 되는 거를 막 이렇게 보면서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막 건축 비주얼라이제이션 막 이런 거 하면서 이제 학원 강의도 나가고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오케이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포트폴리오는 뭐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그걸 딱 접는 게 아니라 이건 더 이상 이제 포인트가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이제 스펙을 좀 쌓아보자. 스펙이란 게 뭐냐면 커리어죠. 커리어를 쌓자.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뭐 여기서 이런 강의를 했고 내가 이런 거에서 뭐 출판할 때 기고를 했고 내가 이런 걸 개발을 했고 내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고 이런 스펙들 스펙 저가 입장에서 이제 커리어죠. 커리어를 쌓자 해가지고 이제 막 커리어를 막 쌓았었어요. 쌓으면서 그때 한 2000년도 한 2010년도 즈음에 막 커리어를 쌓으면서 제 주변 저는 그때 사실 거의 이제 일하고 막 이러느라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랐어요. 그냥 드라마도 잘 안 보고 텔레비전도 안 보고 그냥 일만 하니까 그 개발만 하니까 근데 어느 순간 딱 정신 차리고 주변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막 스펙 이래서 뭐 어학연수 뭐 전략적으로 뭐 여기는 뭐 어디 뭐 봉사활동 막 이러면서 그것들을 막 따라간 거는 보면서 아 이것도 과거의 패턴이랑 비슷하다는 걸 제가 딱 느꼈죠. 그래서 아 이게 과연 나한테 의미가 있을까? 과연 어떻게 디퍼런시에이트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그때 이제 한창 시드니 가고 막 이러면서 이제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은 오케이 그러면 하나 더 가서 남주 너는 어쨌든 뭐 건축도 했었고 춤도 췄었고 뭐 비주얼라이제이션도 했었고 저는 일부러 과거를 버리지 않거든요. 다 챙겨오거든요. 다 챙겨와서
하나의 나만의 어떤 그 스토리를 좀 만들자. 스토리를 좀 만들어서 좀 다른 사람들 혹은 너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스펙 포트폴리오 막 이러면서 이제 시드니로 가서 막 이런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과정이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도 딱 주변을 또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으셔야 돼요.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봐도 노래 다 잘하고 기타도 다 잘 치고 막 춤도 되게 잘 추고, 근데 잘하는 건 이제 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환경이 되게 힘들거나 아니면은 뭐 집안이 좀 불우했거나 약간 이런 식의 뭐 감동 포인트들을 하나씩 다 갖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이렇게 딱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이렇게 팡팡팡 이제 잘 되는 사람들 혹은 그렇게 스토리를 만든 사람들 딱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아 이것도 이제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제 제 주관적이죠. 그런 생각이 딱 들기 시작했었어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포트폴리오, 이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커리어 혹은 스페시피케이션, 스펙도 좀 아니었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도 요즘은 뭐 그냥 다 그런 스토리를 다 갖고 있으니까 고민하다가 뭘까라고 사실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데 찾아가는 길인데,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도착한 지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지점이 바로 이 비디오에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 지점이 뭐냐면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유니크니스, 그러니까 유일성이죠. 독창성, 오리지널리티, 독창성, 유일성, 제가 추구하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뭐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뭐 이건 제 주장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회사 같은 것들을 지원하거나 학교를 지원하거나 뭔가를 할 때 나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뭐 이런 학교를 나왔고요, 제가 이런 회사를 다녔고요, 제가 이런 경력들을 쌓아왔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는 내가 빠져있다 생각하거든요. 내가 빠져있지 않고 어쨌든 그것들을 추구한다면 그 추구하는 것들이 더 좋은 사람이면 그 사람한테 밀릴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누군가 지고 누군가 이기는 이런 롤성 게임을 계속 나가는 것보다 제가 잘하는 거는 그거예요. 내 한계를 빨리 아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남들이랑 딱 경쟁했을 때 제가 스스로가 그렇게 우등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하나를 더 하거나 아니면 경쟁은 최소한 피해요. 피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끊임없이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제로 돌아오면 거기엔 내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내가 나만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야 이러한 것들, 이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이런 자격증, 이런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겠다가 아니라, 어? 저런 애도 있었네? 쟤를 갖다 써야겠다. 과연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뭘까라고 고민을 계속 해왔었죠. 그래서 저는 가장 그 과정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키워드가 유니크니스였거든요. 그래서 아 독창성, 유일성, 아 나라는 사람이 과연 유일성이 뭐냐 라는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해왔었죠. 저는 앞을 안 봐요. 앞보다 뒤를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과거를 딱 봐서 과거 했던 부분들을 막 나열해 보니까, 어? 춤도 췄었고, 영상 작업도 했었고, 건축도 했었고, 비주얼라이제이션도 했었고, 코딩도 했었고, 지금은 뭐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이걸 쭉 압축하면은 나겠네, 이게 나겠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이 나를 어떻게 하면 더 강화시켜 나갈까, 이게 저의 가장 큰 관심사예요. 이걸 가지고 이런 나가 다른 사람들이 이걸 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경쟁에서 내가 이길까에는 관심이 없고, 그 이길까 보다도 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가네, 그럼 저는 끊임없이 다른 길을 가기를 노력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가면 어차피 부딪히면 내가 지니까, 더 저보다 뭐 머리가 좋거나 돈이 많거나 빼기 좋거나 경쟁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경쟁을 피해서 내가 갈 수 있는 길로 계속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지금 제 위치에 이렇게 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스스로도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저는 저를 제일 잘 아니까 과연 이 시대가 뭘까? 앞으로의 시대는 뭘까? 또 나는 거기에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너 그래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경력 있고 할 수 있는 기술도 많고 난리지도 많아, 그 사람들이 봤을 때죠.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전 아직 한없이 되게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이 앞부분을 더 나아갈 때 과연 내가 이 시대를 어떻게 읽고 이 시대 정신을 어떻게 소화시켜서 내가 과연 어느 방향으로 이 에너지를 쏟아야 될까, 이걸 항상 고민한다는 거죠. 이 비디오를 만드는 이유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에 대한 이익을 좀 많이 봤거든요.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 나는 누군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생각을 갖고자 간단하게 비디오를 만들어 봅니다.